차오르네. 와와 교실이다. 얼마만이야 이 교실? 야 학교 아니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얘들아 교실 와서 문을 닫고 들어와야지 나쁜. 왜 방탄고에 온 걸 환영하는 얘들아? 여기 왜 온 거죠 방탄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아 나 알 거 같아. 나 알 거 같아. 학교 관련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학원 같지 않아요 학원? 저 살짝 조심스럽게 퀴즈 예상해 봅니다. 책상이 몇 개 없네. 골든벨 이런 거. 어떤 건가요, 선생님? 이렇게 학교에 온 이유는 저희가 이제 달려라 방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와! 달려라 방타 다시 하나요? 이때 보호 기억나시나요? 달려라 안 나죠? 달려라 방타! 달려라 방타! 달려라 방타! 방타! 아, 새로 만드시다 그냥. 그래. 새로 만들자. 기억 안 난다. 달려라 방타! 달려라 방탄 넌 멈출 수가 없어. 아니 형이 멈춥니다. 달려라 방탄 뿡. 달려라 다시 달려라 방탄. 되게 한 번 됐어.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여러분들의 크라크 숙제이자 그죠. 숙제. 한 번쯤 해결해야 하는 그쵸. 다시 돌아온 꽁트입니다. 아 꽁트. 꽁트 옳지 않아요. 꽁트 공격이 굉장히 많죠. 아 꽁트라니. 예전에 한번 크게 한번 되었죠. 네. 성사로 네. 네, 크라크 멘붕을 네. 얻고 네네. 제가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반응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아 맞아. 팬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현장에서는 이거를 다 드러내야 되나 안 네. 말아야 되나 항상 편집의 힘이죠. 아 또 그런 맛 아니겠습니까. 편집 위대합니다. 어, 당연히 저희의 데뷔와 함께 같이 한 우리 감독님과 작가님이 네. 네, 인공호흡을 해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꽁트가 해야 돼요? 이번에 꽁트는 학교 꽁트처럼 완전히 자유로운 꽁트는 아니고요. 약간의 버라이어티가 포함된 다행이네. 좀 짜여진 꽁트라고 보시면 아, 그게 아, 연기네요. 그게 더 좋아요. 극본 있는 꽁트. 그쵸, 그게 좋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대본으로 안 하면 괜찮지 않아요? 생각을 하겠어. 교탁 밑에 보시면 통이 하나 있습니다. 통. 통. 전과 청각과. 어, 야 이거네. 딱 봐도 이거네. 이게 어떤 역할이 있는데요? 학교라고 하면 선생도 있을 거고. 그렇죠. 학생. 학생 있을 거고. 보건 선생님. 꼭 이런 막 영어 선생님 있을 거고요. 애완동물. 보건쌤. 영양사. 바로 그거는 그냥 뽑아 봅시다.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이제 꽁트로 짜서 어느 정도 이제 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과합니다. 너가 여기서 한 개씩 뽑고 야 하나씩 나눠줘 성과. 어차피 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성과 너가 나눠줘. 그래 야 별로면 정국이 욕해. 그래. 정국이만 때리면 되는 거야? 좋아. 자 하나씩 나눠줘. 자 순서는 상관없어. 이거 뭐 있는지 모르니까 전혀 모르지. 자 우리 한 번에 깔까요? 볼까요? 자 제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기로 하죠. 자, 한 번에 깝시다. 그렇죠. 이렇게 아 자자자자자 자 하나, 둘, 셋! 띠링! 착하지만 조금은 모자란 친구? 오늘 전학 온 여고생인데요. 아, 잠깐만. 아, 오늘 주인공이다. 어, 나 침대. 대화 한번 소개해주세요. 겉은 툭툭하지만 속은 여리. 츤데레 남고생입니다. 저는 오늘 전학 온 여고생입니다. 미나미. 갑시다. 저는 하지만 조금은 모자란 친구. 딱 형인데? 딱 형인데? 동그란 안경 늘 손에 쥔 채 묵묵한 존재였어요. 오, 종교 1등이라고요? 비가요? 비가? 언제 어디서나 시선 집중. 방탄고의 아이돌. 하나요. 네. 웃음을 절대 잃지 않는 미소 천사 반장. 나네. 반장. 나네. 저는 진짜 안 어울린 거 몰랐어요. 늘 감수성에 빠져 있어 눈물이 많은 문학 소년이. 어, 눈물 많은 거야. 저 아버지가 문학 선생님인데 또 문학 선생님이네요. 뭐 어느 하나 정상인 게 그런 없네요. 그렇죠. 네. 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소문 대학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오늘 달려라 방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항상 내면에 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캐릭터들. 아, 네. 연기자라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네. 메소드 연기를 보여드리죠, 제가. 아, 좋네요. 네. 보여주세요. 아, 가오시 한번. 네, 기대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아, 야, 좀 순서대로 합시다, 좀. 네? 달려라, 방탄. Let's go. Yeah, let's go. 달려라, 방탄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야, 구호 하나 하는데요. 자, 하자, 시작. 하셔야죠. 아니요, 저는 이제 베이스 같습니다. 어차피 2화에서부터 안 하잖아, 그거. 허비 형, 랩몬 형, 지민이 형, 저 진영이. 자 이제 환복을 했습니다. 가. 턴 한 바퀴. 여러분 여섯 명의 꽃미남들이 모였습니다. 묻어가기. 아니, 교복은 매번 입을 때마다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 교복 어색, 오랜만에 입네요. 어색해요. 어색해. 네네네. 어 정답. 네? 커플 신발. 아, 어, 지민아, 커플 신발. 아, 또 브랜드 참 모델들. 아, 네. 이제 각자 이제 캐릭터에 맞는 걸로 이제 변신 많이 하셨는데, 네. 좀 이제 어떻게 포인트를 주셨는지, 네네. 한 번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문학소년이었죠. 되게 감성에 젖어 있는 문학소년 역할을 맡았는데,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머리도 약간 생머리로 되게. 순수하게, 순수해 보이게 이렇게 좀 감성적인 네, 어때요? 좀 약간 순수해 보여요? 네. 이야, 정말 순수하다. 진짜 상다수 같아요. 네, 순수합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꾸며봤고요. 우리 시민 씨는 뭐예요? 뭐가? 네, 저는 아직 정하지를 못했는데요. 이 미소 천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 형들이 뭔가 의견을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웃고 계속 이게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미소 천사. 그래서 뭘 하겠다는 미소 천사라 그 말 자체가 웃는 거예요. 그냥 반장이에요 제가. 그냥 웃어요. 웃어요 반장이. 그냥 계속 웃고만 있으면 약간 좀 미소 천사지 않을까. 바보 아닌가요 그거는 뭐? 어쨌든 제가 아, 이제 윤경 마음을 나한테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의 미소 천사를 보여주는 거야. 어때? 한번 웃어주세요, 카메라를 대고. 안 되겠네요. 네, 미소 악마네요. 네. 네. 미소, 저, 미소 악마입니다. 아, 그럼 저를 설명하자면 저는 그 방탄고의 아이돌. 아. 언제나 아이돌 같은 모습을 보이고 위풍당당한 네. 그런 모습을 네. 보이는 거죠. 어, 지금 약간 진짜 뭔가 아이돌 같아요. 네,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네. 너의 심결을 내 마음에 녹아들고 있어. 아. 뭐야? 아이돌 다운 댄스였어요 방금. 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네. 우리 PC는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역할이에요? 모범생이죠. 전교 1등. 묵묵하고 이제 공부만 이제 그렇게 쫓는 학생이 한 여자를 이제 바라보고 제가 첫눈에 반한. 이제는. 그렇게 안경 뒤로 쓰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범생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은데. 원래 전교 1등 그렇게 목소리 까나요? 원래 약간 조금은 이렇게 정직한 형 정규 것도 하이톤입니다 진중한 다음 정우씨 설명해주세요 뭐 전 친데레군요 친데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하려고요? 쉽다 입어라 네 그럼 입을게요 남진씨 뭐 깔끔하네요 네 네 랩몬씨 네? 아니 뭐 그냥 뭐 착한데 모자라는데 아 지금 약간 모자래 보이세요 네. 진짜 숙소에 있을 때 남준이 같다. 아, 뭐. 그러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아, 뭐 그냥 뭐 리얼리즘 100% 하면 되겠죠. 아, 되게 네. 좋습니다. 바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오늘의 주인공 네. 이제 저희. 맞아요. 슈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슈가 어디 있습니까? 주인공이 와야지. 프레임워크 한 얘기야. 그러면 이제 뭐 저희 회의를 되나요? 좀 해보면 되나요? 그래 회의를 한번 해봅시다 다 모여봐 아, 이거 어떻게 한 명씩 해야 되나? 자 일단 아니죠 저 원래 제가 약간 좀 모범생이니까 제가 맨 앞자리 아니 지금 회의하자고요 아 정신 차려요 건방지네요 졸립니까? 졸립니까? 저 좀 졸려요 자 전 반장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뭐 할까요? 슈가 형이 리액션을 잘 받아주는 편이 아니라서 그 형은 우리 아무도 안 받아줄 거야 그치 안 받아? 네, 그 형 성격에 우리 아무도 안 받아줄 거야 아니 이걸 그 형이 퇴근해야 되니까 한번 받아주긴 할 거야 그래 엔딩은 뻔해 순서를 정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나갈게. 어, 뜬금없이 내가 너 나오면 될 것 같아. 내가 나오면 되게 우울해지잖아. 그럼 네가 미소처럼 밝게 해줘. 그러면 둘이서 괴롭는 거 아니야? 아이돌 아이돌로 마무리 딱 짐돼 있다. 둘이서 계속 한 명은 계속 울고 한 명은 계속 웃어. 여기서 하면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괜찮다. 그럼 그 다음에 형이 발성해서 해요. 아 맞지,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우리 우리까지 다 깨어서 옆에서 막 여기서 이러고 있고 너는 옆에서. 배고프죠? 그러면서 하고 그러면 내가 10분 동안 썼다 안 했는데 그러다 끝나는 거지 뭐. 핸드폰 보내줘. 되게 되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거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요. 우리가 직접 하는 거라 해봅시다. 해봐야 알지. 나의 저 좀 퍼다 줄 거 좀 주시면 안 돼요? 택배 슬리퍼 다 줄게. 어 저 나도 한번 보여줘. 눈물이랑 물품도 준비해 줄 수 있나요? 나 짧게 할 테니까 그냥 빨리 치고 들어와 주세요. 얘들아,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학이 왔어. 전학생! 전학생! 너 소개해줘. 난 민윤지라고. 와 예쁘다. 박수. 자, 전학생은 정국이 뒤에 앉아서 수업하면 돼. 어쩜. 아 예쁘다. 어쩜 저리 이쁘다. 얘들아 잘 챙겨줘. 전학생 다시 공부해도 돼. 형용사, 사람,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사 문장 주체의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 좋아하다? 야 김남준 너 네 자리로 안 가? 좋아, 미안해 너 내일 모레 시험 공 시험인 거 알고 있어? 내가 뭐래 시험이야? 응. 내가 이거 영어 가르쳐 줄게. 영어 잘해. 영어 잘해? 내가 좀 하거든. 무슨 뜻이야? Classification. 분류하기란 뜻이야. 분류하기? 어때? 이런 사람? 그리고 내가 이거 이거 내가 19년 동안 내가 썼던 안경인데 이게 몇 살인데? 19살이야. 이게 끼면 엄청 집중 잘 되거든. 이걸 고마워. 근데 내가 너가 오는 순간 내가 이걸 껴도 내가 집중이 잘 안 되기 시작했어. 이제부터 너한테 집중할게. 다시 공부에 집중해. 그래도 이게 진짜 내한테 집중에 집중하라잖아. 들어가라. 잘 좋아. 설레는데? 춥다. 이거라. 많이 추운 것 같구나. 나는 셔츠가 더 좋은 것 같아. 셔츠 대신 자. 내가 형 하고 나서 내가 아니야 너 아니 뭐로 할 건데 얘다운 연결이 그러니까 내 연결이 안 되잖아. 갑자기 들어올 거야. 배 안 아프냐고. 아 너무 약간 그게 좀 그게 약간... 왜 츤데레야? 그건 그냥 거짓말. 아니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아... 먹어라 아 마지막으로 아... 감기 걸리지 마라. 감기 니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영하 2도야. 저 나랑 같이 옆에 앉아봐. 나 진짜 시 좋아하는데 널 위해 읽어주고 싶은 시야.
어떤 신데? 너가 꼭 경청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 들어줄게. 자, 읽게. 꽃. 너에게 어울리는 시 제목을 들려줄게. 껍데기는 가라, 신동녀. 자, 우리 다시 읽어볼게. 꽃을 위한 서시. 꽃을 위한 서시. 김춘수.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시방 짐승이요? 짐승이야. 무서워.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나는 한방내 운다. 막 생각나는 시가 있다. 폭포, 폭포, 김수, 김수, 폭포. 폭포다, 진짜 폭포다. 소리까지 스미면 그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리는 나의 신부여. 분위기가 너무 쳐졌잖아. 이봐 전학생. 오. 지겨워. 지겨워. 아주 정상인 학생이 하나도 없어. 드럽고. 아이고. 와. 원래는. 은지야. 은지야. 반장. 내가 너 옆으로 가도 될까? 와봐. 그들 축하. 그들 축하. 오늘 즐거웠다. 박재삼. 즐거웠다. 상승보다 내가. 내 차례인가? 잠시만. 나 한마디만 하자. 한마디 했잖아. 계속해 진아. 진아 계속해. 해? 응. 이봐 전학생, 너 물 한번 먹어 보시고. 내가 누군지 알아? 글쎄. 딸깍박이 이 날씨 때였어. 딸깍박이? 이름 참 특이하다. 온박이. 그렇지 않아. 방탄고에 최고야 이 말. 진이란 말. 너 혹시 나한테 관심 있니? 저 친구는 절정 264. 제야인? 문사 문어크? 빌레이션? 아니 그걸 한 진아! 한 번에 저를 와 진아! 500만 비싸다. 600만 300만 500만은 줬어. 200만 500만 600만 300만 500만은 200만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이성에게 굉장히 호감으로 보이는 그런 기가 막힌 발성법을 배웠고. 와. 나도 처음 봐 이거. 우와 다트. 박모골. 윤지야, 이름을 뭘로
어떻게 윤지야. 저리야 비켜. 지긋대. 윤지야. 지긋지긋 따라. 윤지야. 무슨 얘기 있으면 얘기하라. 윤지야. 윤지야. 나무래. 나무래. 어 얘들아. 윤지야. 오빠는 전학생 왔다. 아 진짜 가자. 아 왜 그래 왜 그래. 가자 가자. 나무 낡은 기봤지. 어, 정말 재밌는 촬영이었어요. 네, 뭐 약간 레전드 뽑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 저희 뭐 달려라 방탄 간만에 돌아왔는데. 네네네. 네, 어 상처만 남은 듯한 그런. 다음부터 진짜 그냥 달리죠, 막 10km씩. 네. 어땠나요, 여성이 된 기분은 어떤가요? 네. 아, 다들 여성이. 어때 이렇게 오늘 되게 잘 어울려요? 아, 근데, 여고생 역할을 맡았는데. 아, 근데 진짜 진짜 비주얼이 괜찮아요. 어. 저희 막내 이모랑 똑같죠. 막내 출간의 막내 이모는 이렇게 생기셨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어, 되게 잘 어울려. 출간에서 미용실하고 계실 줄. 아, 네네. 저가 이렇게 생긴 머리 자르고 지금 저희 막내인 줄 알았네. 오늘 화장이 굉장히 대단했는데 지민 씨 오늘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오늘 MVP인가요 지민 형이? 아 오늘 MVP입니다. 숨은 MVP예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안 했기에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릎 끼얹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제 생각에 지민이 무대할 때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제가 아, 생각해줬어요. 무대 많으시게. 네. 어, 제이홉 씨는 오늘 하루 잘했어요. 아,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네. 문학소년으로서 정말 뭔가 저는 할 일을 다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문학선생님이시기도 하시고, 네. 네, 뭔가 그 문학선생님의 아들로서 그 문학소년을 좋아하는 학생의 역할을 맡으니까 아, 굉장히 남다르네요, 뭔가. 네. 대단하십니다. 네, 물도 뿌리고. 네, 경화 드립니다. 네, 랩모 씨는. 네, 저는 뭐. 오늘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얼굴이었는데. 네. 오, 모자란 친구라고 해서. 열심히 해보라고 해봤는데 잘 안 되네. 어 나머지 세 명 멤버 어땠어요? 잘 해낸 것 같아요. 많이들 반하셨을 거라서. 네. 우리 태영이 역할은 뭐였죠? 저 네, 모범생이었는데 네. 전혀 틀을 나갔습니다. 아 전혀 틀을 나간 건 진짜 어딜 간 거야? 우리 잘했다 생각해요. 아 전 뭐 전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었어요? 전 모범생이었죠. 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진영. 진영 어땠어요 오늘? 아 진짜 오늘 굉장히 즐거운 촬영이었어요. 오늘의 네. 진짜 MVP 아닙니까? 진짜? 또 언제 이렇게 웃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저는 뭔가 제 몸을 희생해서 네. 남을 웃기는 거에 굉장히 저의 만족감이 있기 네. 때문에 아 고생했어요. 네,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 한번 칩시다. 예. 다음에 또 이렇게 또 한번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또 다시 아 꽁트 저... 웃기네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꼭 찾아요. 아 어떻게 살려야 되나. 오늘 많이 출연 됐습니다. 네, 저는 최선을 다 했죠. 잘해주셨어요. 여러분 다음 달려라 방탄은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사랑해 주시고. 네, 저희 지금까지 말이 안 나오네. 달려라 방탄이었습니다. 달려라! 빠져! 예! 예! 다음에 봐요. 달려라! 달려라! 방탄! 수고하셨습니다. 남준이 남준이 불타오는데 너무 무상인데? 살짝 정말 생각 없습니다.